뿅! 8월달 이슈상 4가지가 있습니다. 9월달 이후에는 보장이 축소가 되던가 상품이 없어지다 보니까 8월 안에 무조건 준비하세요. 준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 8월 초부터 지금 휴가철에 유튜브 영상에 많은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4가지 9월달부터는 보장이 축소되던가 상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8월달 안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일단은 금융감독원 지침도 있고 여러가지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간단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35세까지 보험사마다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보장 나이나 가입 나이도 많이 좀 늘어난 추세고요. 다음 달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금융감독원 지침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린이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지만 15세 전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성인 질환이나 중대 질병은 솔직히 어린이들이 안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나 어릴 때부터 성인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넣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부분들이 9월달부터는 쇽 빠지지 않을까. 또한 지금은 성인들도 납입 면제가 넓은 어린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8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둔 운전자 보험이에요. 자, 운전자 보험은 일단은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뀜에 따라 아무래도 운전자 보험도 계속 새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구독자 고객님들은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이렇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금 20년나 20년 만기나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구성을 하라고 9월달부터 변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8월까지 가입을 새 만기로 80세나 90세 만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손해율이나 위험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갱신형 구조로 바뀌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새 만기랑 갱신형이랑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새 만기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단기나 종신보험이에요. 지금 이제 8월 말까지는 5년납, 7년납 같은 경우는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100%를 초과해서 106% 혹은 A사나 B사 같은 경우는 110%까지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는데요. 그럴 때 또 설계사 수당이나 시책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부터는 5년나 7년나 단기나 종신보험을 100% 해지 환급률을 100%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상품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8월 안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재가급여, 특히 라이나 생명인데요.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 재가급여, 그리고 1등부터 5등까지 진단 시에는 100만원, 60세까지요. 그리고 65세까지는 80만원, 65세에서 75세까지는 지금 50만원 가입이 되고요. 여기다가 1, 2등급 진단 시에는 따로 50만원, 무려 150만원까지 8월달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9월달부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라이나 재가급여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치매보험이나 재가급여가 있는데 왜 라이나 재가급여가 축소가 된다고 난리 부르스야 이렇게 저 보험왕한테 질책하던가 아니면 의구심을 들 수가 있는데요. 라이나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중증 치매 시에 납입 면제, 두 번째로는 타사 같은 경우는 10년간만 보장이 되지만 라이나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90세까지 쭉 매월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보험금 지급 여력이거나 아니면 조사가 거의 안 나가고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하고요. 네 번째로는 납입하고 나서 납입 완료 후에 젊은 사람들은 100% 이상 환급률을 자랑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20년 이후에 내가 재가급여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할지라도 거의 80%에서 90% 이상 높은 황금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납입하다가 도중에 사망했을 때는 책임 준비금이라고 해서 납입한 도중에 사망했다 할지라도요, 기납입 보험료를 거의 다 돌려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납입한 도중에는 보장받고 사망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고요, 납입 이후에 필요 없다고 하면 높은 황금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라이나 생명이 재가급여에 1등 선두 주자고 독보적으로 판매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 보호망 8월달 안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또 금융감독에서 지금 현재 간호감명 서비스도 지금 손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장이 축소가 되고 어떻게 상품이 변경될지는 추후에 저 보호망이 라이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호감명 서비스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지금 설명해 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8월 안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4가지 사항, 나중에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